백신 예방 접종에 따른 전국적으로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감 예방 접종과 관련한 정부의 대처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사태와 맞닥뜨려진 그런 상황에서의 특히 고령층 중심의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어떤 그 정부적 차원에서의 합리적인 대처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한 방송은 질병관리 숫자가 아닌 과학이 문제다라는 주제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 독감 백신 접종 뒤에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급기야 독감 백신 접종 후 숨진 사람이 갈수록 늘어나자 의사협회와 일부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 잠정 중단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현 상황에서 접종을 중단할 하등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요지로 정부의 대처 방안을 밝혔습니다. 의사이자 기생충 학자인 서민 교수 또한 질병관리청의 행태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신뢰를 보낼 수는 없지만은 독감 예방 접종은 해야 되고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국민은 누구를 신뢰해야 하고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 집집마다 이부 가족끼리 어떤 논의도 있을 거라 보아집니다. 주간 중앙일보 안혜리 논설위원도 그의 칼럼에서 그간의 질병관리청장에 대한 어떤 신뢰감을 갖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돋보인다는 요지 칼럼을 기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간의 청장의 코로나 대처 상황에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는 매우 인색할 뿐만 아니라 역부족인 듯하고 정부를 대변하는 정무적 판단들만이 청장의 입에서 넘쳐난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에 대응해온 청장의 직무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K-방역을 성공적으로 이끈, 그래서 대통령이 추천으로 지난달 미국 타임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의 이름을 올린 국민 영웅에게 일개 논설위원이 이렇게 하는 것, 무슨 막말이냐고 따져 묻는다면, 정 청장에게 고비마다 그간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를 한번 복기해 보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늘어난 흰머리 같은 감성적 이미지를 지우고 나면, 그가 지금까지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판단을 내려왔다기보다 소위 정권 입맛에 맞는 정치적 행보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가장 최근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결정이나 지난 8월 17일 임시 공휴일 논란만 봐도 그런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방역 당국이
스스로 정한 1단계 기준으론 2주간 연평균 국내 신규 확진 환자가 50명 아래로 떨어져야만 했지만, 당시 실제 발생한 환자는 60명에 육박했었다고 했습니다. 만약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치명률이 초기와 달리 뚝 떨어진 만큼 확진자 수 대신 중환자 수와 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방역을 전환한 것이라면 관련 데이터를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했어야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과도한 공포를 주입시키는 대신 계절 독감처럼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하는 식으로 업무 행태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특히나 국내외 전문가들에 의해서 코로나 사태가 내년 말까지도 예측을 불허하는 상황이라 본다면 달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필연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관람의 요지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하지만 정 청장은 여전히 기존의 확진자 수만 염두에 두고 집단 감염 경각심을 낮출 수 없는 상황으로 가을 산행 등 단체 여행을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의 노하는 대신 또한번 국민에게 방역 기준을 뛰어넘는 희생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태는 수시로 반복되었다. 지난 8월 정부는 외식, 영화, 여행을 막말한 대대적인 할인 소비 쿠폰을 뿌리고 임시 공휴일까지 만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 대면 접촉을 장려했습니다. 이럴 계기로 확진자가 치솟자 이전보다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고, 결국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은 갑작스레 연기되고 추석에 가족을 만날 수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부 여파, 특히 질병관리청의 오판이 불러온 참사가 아니고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장에게 기대하는 건 이런 오판을 될수 있으면 줄이는 것,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국민을 계도하는 것이 아니냐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장은 실망스러운 두 가지 모습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침묵하거나 혹은 동조하는 형태로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여 국민을 설득하는 참된 질병관리본부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가는 정부의 소비 쿠폰 정책에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청장은 사전 협의 없이 임시 공휴일이 지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별도 검토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동의한 것이라며 정부를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정책을 결정할 당시 국내 확진자 숫자가 안정적이었다는 이유를 들어서 국민에게 그렇게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와 마찬가지로 하루 확진자 수가 안정적이었던 개천절 전날엔 집회를 위험 요인으로 콕 집어 말하면서 정부의 시원천 봉쇄에 힘을 실기도 했었습니다. 황금날, 한글날, 연휴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큰 폭의 환자 증가세는 보이지 않았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데이트는 온데간데 없이 이렇게 정치적, 정무적 판단만 난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 시행 중일 때 직원 수십 명이 다닥다닥 붙던 채 이루어진 청장의 임명장 수여식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사실 국민적 호감도가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4월 총선 때부터 일찌감치 이런 조짐이 보였습니다. 당시 여당 후보들은 앞다퉈 선거 공부물에 그의 사진을 실으며 정은경 마켓 등에 나섰습니다. 민감한 시기에 방역을 책임진 인물이 갖는 상징성을 고려하면 적절치 않다고 자제를 강력히 해당 후보들에게 요청할 만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기 일쑤였습니다. 실제로 미국판 정은경이라 불리는 미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장의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광고에 그의 인터뷰 영상을 활용하자 즉각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노골적인 구애에도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 청장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정치적 구애를 물리치는 엄정한 순수 과학자의 모습을 보이지도 과학적 근거를 무시한 정부 반기의 반기를 들어서 옳고 그름을 통해서 국민만을 향해서 업무 처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시중에서는 과학 아닌 정치가 판친다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밀폐 등 코로나의 가장 취약한 환경이라는 건 누구나 감지할 수 있는 상식인데 하루 이용객 수가 무려 750만 명인 서울 지하철에선 마스크 의무화 이전부터 왜 단 한 명이 N차 감염도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파주 스타벅스 2층 고객이 집단 감염이 에어컨을 통한 에어로졸 전파가 원인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다른 실내에서는 왜 이런 집단 감염이 보고되지 않았는지도 국민들에게는 궁금증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CCTV와 휴대전화 위치 추적에 QR코드까지 사실상 전 국민이 동선을 들여다보는 나라의 방역 당국 수장이라면 확진자 수만 읊으며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지 말고 데이터에 기반한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답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하루아침에 끝날 것이 아니라는 것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코로나 백신이 다량 생산되는 그 시점부터 진정될 것이라는 그런 외신 보도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본다면 현재의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민적 불신 상황을 직시하여 정치적 입김에 좌우되기보다는 전문 기관으로서 과학적 질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과학적으로 코로나 사태의 진정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의 박멸을 위해서 질병관리청이 앞장설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또한 독감 예방 주사에 따른 국민적 불신 또한 예사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방책이 제시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작년 같은 기간에 노인 인구가 사망했으니 최근 독감 예방 주사로 사망하는 노인 숫자가 그 정도로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그런 단순 비교식에 질병관리본부의 어떤 그 조치들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작년엔 코로나가 없어서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서 그 정도 사망자가 나타나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식의 발상 자체도 과학적 발상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왜 굳이 그렇게 말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 원인을 깊이 연구하면서 그 대처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하면 그나마 그렇게 위안이 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처럼 딱딱 끊어가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질병관리청의 어떤 업무 행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런 우격다짐의 업무 처리, 국민적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봐집니다. 물론 질병관리청만이 문제는 아닌가 같습니다. 최근 언론들도 마찬가지로 진정부적 차원에서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코로나 대처 방안이라든지 어떤 그 코로나 엄습에 대한 어떤 국민적 궤도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정치적 관점에서 뭐 이런 것들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 아침 출근하면서 KBS 뉴스에 미국과 유럽이 코로나 상황을 숫자로 비교 방송하는 내용을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100명 미만인 우리나라가 월등히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실상이 그런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모든 시스템들이 모두 한 곳을 향해서 충성맹세하는 식으로 코로나 사태를 이렇게 하는 것, 이어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바라가는 데는 지금까지 과학자로서 소신을 갖고 국민만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 왔는지, 질병관리본부는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코로나는 영웅 탄생의 길이 아니라 세계의 어떤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진 그런 유행병이며 국민 모두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 공복으로서 헌신 봉사하지 않은 한 국민의 이런 안위와 행복에 심대한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쉽게 안이하게 정치적으로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대처해서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질 의무가 질병관리청에 있다는 것, 정부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